안녕하세요. 오늘 국별입력 사업 시험 보러 왔습니다. 네네. 접수번호와 성함 알려주세요. Here we go 이민재입니다. 네, 이제 시험이 곧 시작하오니 바로 입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분증 없으셔서 입장이 불가합니다. 와, 붙었다. 와, 너무 축하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부럽다. 시험지와 OMR 카드를 받으시면 바로 시험 시작해 주세요. 이번엔 꼭 붙어야지. 1번 문제는 국별입력 사업의 의미네. 어젯밤에 달달 외웠던 문제잖아. 국별 협력 사업이란 협력 대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 등 특정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물적 인적 협력 수단을 패키지화해 단연간 지원하는 쉽다, 쉬워. 정답은 4번. 이번 문제는 프로젝트 형과 개발 컨설팅형이네. 이건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내용이잖아. 프로젝트형 사업은 건축 시설물 등 물적 협력 수단과 전문가 파견과 같은 인적 협력 수단을 결합한 사업을 말해. 한마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사업으로 보면 좋겠지? 선생님, 그럼 개발 컨설팅 사업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된 기술 협력 중심 사업인 거죠? 정답. 건축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잘 복습하고. 그렇다면 정답은 3번. 거의 다 와간다. 좀만 더 힘내자. 국별 협력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에, 모르겠다. 찍어야지. 다음 문제는 국별 협력 사업의 성과 문제네. 읽으면 풀수 있겠다. 답은 4번이지. 시험 10분 남았습니다. 역시 마지막 문제답게 어렵다. 아니, 코이카는 무슨 성과가 이렇게나 많은 거야? 그래도 정답은 3번. OMR 걷겠습니다. 모두 손을 내려주시고 퇴장해주세요. 이번 시험은 붙겠는데? 느낌이 좋아.